오늘 여러분들과 바인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딩 중에서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는 바인딩이 있어서 그 바인딩에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인딩, 두 가지 바인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올림픽 2회 연속 바인딩은 바로 니데커 카본 바인딩입니다. 자, 언박싱, 뭐 박스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니데커라고 써 있고요. 스위스크래프트 라이딩 디바이스 신스 1887년.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1887년에 니데커는 스위스에서 설립됐고요. 본격적으로 스노우보드 제품을 만들어진 거는 1984년부터 그것도 125년이 됐죠. 그래서 유럽에 어떻게 보면 스노우보드의 가장 큰 명가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니데커 브랜드입니다. 자, 박스를 한번 개봉해보면요. 이렇게 바인딩이 두 개. 좌우로 바인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니데커 카본 바인딩이 나왔고요. 딱 보기에도 좀 고급스럽습니다. 역시 최상급 바인딩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게 생겼고요. 짜잔, 여기 뭐가 들어있나요? 스페어 파트로는 요건 래시코드 데크랑 바인딩이 도망가지 않게 하는 래시코드가 하나 더 들어있고요. 볼트너트 나사가 있습니다. 데크 바인딩은 조일 수 있는 8개 세트의 나사. 그리고 이 디스크, 니데커 디스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멀티 디스크라 그래서 멀티 디스크여서 버튼 데크에도 가능하고요. 3홀도 가능하고 4홀도 가능한 다용도 멀티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니데커 사용 설명서. 뭐 영어, 뭐 프랑스어, 일본어. 네, 다 있는데 한국어는 없네요. 네, 다섯 개도. 네, 다양한 나라의 사용 설명서 간단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육각 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데커 카본 바인딩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 바인딩으로 알려져 있어서 검증된 바인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피에르 볼티어가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또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역시 보드크로스에서 금메달, 또 2017년 피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역시 금메달, 뭐 가장 화려한 정적을 가지고 있고 그의 보드와 이 니데커 카본 바인딩을 장착해서 올림픽 2회 연속 그리고 픽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선사한 그렇게 검증된 어마어마한 바인딩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니데커 카본 바인딩이 좋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알아보기 전에 볼티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니데커 카본 바인딩에 대해서 그가 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데커 카본 바인딩은 심플함, 효율성, 다재다능성, 가벼운 바인딩의 정수이다. 보드크로스, 프리라이드, 슬로프 스타일, 슬로프 라이딩에 놀랍고도 반응성이 좋고 정확한 컨트롤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티어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무게는 제가 정확히 들진 않았지만 상당히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가볍고요. 일단 하이백이 100%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파이버글라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앵클 스트랩이 카본 퓨즈 구조라 해서 좀 단단하고 잘 잡아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토우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3D 몰딩이라서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바인딩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라쳇도 라쳇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이렇게 뭐랄까 단단하게 스프링이 되게 좋은 느낌?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앞에 토우 라쳇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이렇게 누르면 가볍게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잠글 수 있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런 구조로서 라쳇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시면 모양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이백. 하이백도 구조도 비대칭 구조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똑바르게 생긴 게 아니고 대칭 비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크에 세팅을 하셨을 때 정확하게 힘 전달이 골고루 평행하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 인체 공학적으로 비대칭으로 하이백도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바닥 모양은 이렇게 디스크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토우 보시면 이 부분을 조정. 여러분 신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몇 단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역시 레더 부분 또 이렇게 조정이 부츠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쫓고 싶으면 툴이 없이도 손으로 해서 이렇게 조종을 해서 이 스트랩도 부츠에 맞게 이렇게 조종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 부분 또 하이백 각도를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트랩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쿠션이 이 회색 부분과 이쪽 부분의 쿠션이 뭐랄까 플렉스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회색이 좀 단단하고 이쪽에 쿠션이 있고 그래서 인체 공학적으로 잘 잡아주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니데커 카본 바인딩에서 올림픽 금메달 바인딩에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라이딩과 카빙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그거 위주로 간다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니데커 카본 바인딩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햄머 보드라든지 라이딩용 전용 보드에 더욱 빛이 나는 바인딩일 것 같습니다.